서울 구로구에서 40대 남성이 길을 가던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노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지만 50명 넘는 행인들이 그냥 지나쳤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 2022년 5월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40대 남성 A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50여 명의 행인이 이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CTV에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50여 명의 시민들이 외면하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민 50여 명이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 이런 효과를 방관자 효과 혹은 제노비스 효과라 한다. 제노비스 효과의 유래. 1964년 3월 13일 집으로 귀가하던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35분 동안 목격자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물론 범인 윈스턴 모즐리가 처음 제노비스를 덮쳤을 때 그러지 말라고 고함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노비스를 돕지 않았고 그리하여 키티 제노비스는 안타깝게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사각지대로 홀로 들어갔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제노비스를 돕지 않아서 범인은 도망쳤다가 다시 되돌아와 제노비스를 죽게 만들었다. 그 후 이러한 방관자 심리에 대한 실험이 있었고 방관자들 사이에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성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리하여 심리학에서는 제노비스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얻으려면 정확히 상대를 지명할 것을 조언한다. 코트를 입은 당신,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관자 효과, 방관자 심리에는 단순히 책임을 미루려는 심리만 있을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화를 당할까 이다. 눈앞에 사람이 처한 나쁜 일에 자신이 화를 입고 싶지 않아서이다. 자신이 나섰다가 괜히 불똥을 맞고 싶지 않아서다. 그리고 굳이 나서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보다 명확히 설명하자면 인간은 불행에 빠진 다른 사람, 즉 남의 불행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물론 불행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불행한 사람의 곁에 가면 자신도 그 불행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불길한 기운이 전염될까봐. 인간의 심리는 수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 인간의 심리는 의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마법과 같다. 실제로 불행한 사람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불행해지는 건 아닌데도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인간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심리에는 바로 이러한 불행, 불길한 기운을 피하려는 방어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안전해지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러니 당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남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당신이 처한 상황이 불길한 상황이 아님을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상황이 불길하게 느껴질수록 어찌할 수 없는 불운처럼 느껴질수록 상대는 당신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그 불길한 기운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이 처한 위급 상황이 불길하지 않음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대에게 피해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리 불길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어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음을
겪을 수 있음을 어필해야 한다. 두 번째, 어떻게든 상대를 당신의 영역에 들어오게끔 상대로 하여금 당신과 한 배를 탔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아주 작은 연결고리나 빌미도 좋다. 방관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확히 지명을 하라는 것 또한 상대를 정확히 지명해서 당신의 상황에 끌어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확히 지명한다고 해서 그것도 또 상대가 꼭 도와주리라는 법은 없다. 직접 도와달라고 말을 해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니 이럴 때는 단순히 상대를 지명하는 것보다 상대로 하여금 한 배로 탔다고 여기게끔 최대한 눈을 맞추고 가까이 가고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럽게 신체가 다친 상황,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인생에서 위기를 맞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 당신이 처한 위기가 불운이 아니라는 것, 미신적인 불길한 기운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 당신에게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움을 받으려 할 때 가장 처음 필요한 건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불길한 기운처럼 느껴질 만한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인간이 그토록 오랜 시간 주술과 미신을 믿었겠는가?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 논리적이지 않고 기운이랄지 귀신이랄지 미신이랄지 불운이랄지 불길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을 심리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당신이 안 좋은 일에 처한다면 당신이 처한 일은 단지 살면서 어쩌다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하고 불길한 기운 따위는 당신에게 없음을 어필해야 한다. 옷차림을 정갈히 하고 위기 상황일수록 자신을 더 잘 정돈해야 친밀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쉬워진다. 당신을 돕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당신을 돕는다고 해서 상대에게 불행이 전파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 당신과 한 배를 탔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 작은 연결고리로라도 상대가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상대의 작은 행동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음을 말해야 한다. 왜 공직자와 언론인들이 과거에 식사 한 번 했음을 언급하겠는가? 이처럼 상대가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과 한 배를 탔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식사 한 번 하는 걸 의례처럼 하는 이유는 한 번 식사한 사이끼리 같은 배를 탄 순간이 있었다는 게 나중에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빌미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물리적으로 다친 상황이든 상황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든 타인의 도움을 필요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첫째, 당신이 지금 불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노력할 것. 당신에게서 불길한 기운을 최대한 지울 것. 둘째, 어떻게든 상대로 하여금 당신과 한 배를 탔다고 느끼게 만들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상대를 방관자에 머물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